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하늘과 우주 관측을 위해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하늘을 관측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시작은 수백 년 전 조선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노인이 태조에게 고구려 시대 때 새겨진 천문도의 탁본을 하나 건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1395년 태조 이성계는 조선이 하늘의 뜻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권위를 알리고자 하늘의 모습을 이 돌에 새겼는데 바로 국보 228호 석각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란 하늘의 모습을 12 구역으로 나눠 지상과 대응시킨 지도로 태조 때 1467개의 별로 280여개의 별자리를 새겼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순우 천문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천문도입니다. 두 천문도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네, 별의 밝기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새겨져 있죠. 특히 가장 밝은 노인성을 비교했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럼 지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수많은 별자리와 글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상단 좌우에는 하늘을 12개로 나눈 12차, 그리고 별자리들을 특정 지상 영역과 서로 대응시킨 분야에 관한 내용이 있고 해와 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중앙에는 24절기 별로 하늘 가운데 오는 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옆으로 내방위를 지키는 사신도의 별자리의 모양과 합계가 몇 도 폭인지에 대한 내용, 하단부에는 별들의 북극에서의 거리와 천체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밑에는 제작하게 된 이유와 제작자들에 관하여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별자리들이 있는 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운데 원을 주극원이라고 하는데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별들이 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은하수가 보이고 북극과 남극을 나누는 적도와 태양이 지나는 길인 황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 원은 외규라고 하는데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의 한계선입니다. 이 원 안에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북반구의 거의 모든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은 하늘의 별들을 별자리로 구분하면서 별자리를 모아 더 크게 구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삼원 28수입니다. 삼원이란 하늘의 큰 궁전을 말합니다. 즉,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인 잠의원과 조정의 신하들을 모아놓고 국정을 논의하는 태미원, 그리고 하늘의 시장인 천시원입니다. 잠의원을 중심으로 뻗어나간 방사선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황도 근처에 배열된 28개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중심으로 구획을 나눈 것인데 잠의원을 중심으로 28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으로 뻗어나간 선의 각도가 일정하지 않아 더욱 복잡해 보이죠. 대표적인 별자리를 두고 그 크기만큼 나누었기 때문에 어떤 구획은 폭이 넓고 어떤 구획은 좁습니다. 이렇게 28개의 대표적인 별자리의 영역을 28수라고 합니다. 이제 몇 가지 재밌는 별자리를 찾아볼까요? 북두칠성은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로 보통 7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북두팔성입니다. 별 하나가 상대적으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때문에 옛날에는 이 별을 식별하는 것으로 시력을 쟀다고 합니다. 팔곡은 8개의 곡식이란 뜻으로 별의 밝기에 따라 그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쳤습니다. 가장 홈이 넓게 파여있는 별, 노인성입니다. 이 별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별인데 옛날 선조들은 이 별을 관측하면 장수할 수 있다는 미신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노인성을 비교적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입니다. 측가는 화장실을 의미하는 별자리로 옛사람들은 이 별자리가 온갖 질병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볼일이 급할 때 어떠세요? 화장실이 안 보이면 당황스러우시겠죠? 옛날에도 이 별자리가 안 보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측간 옆에 두 개의 별이 있는데 이 별은 측간 가리개 별자리로 화장실 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상에서처럼 하늘의 별자리도 있을 건 다 갖춰져 있네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만원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별자리를 자세히 보긴 힘들죠. 그렇다면 여러분, 국립중앙과학관에 와서 더 많은 별자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안녕!